상큼한 시사 방송 시사 플러스 실버입니다. 네, 저희는 진행을 맡은 구한이 서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혹시 1억 2,350만 원 있으세요? 네? <laughs> 저 지금 <제가 웃음> 떴습니다. <웃음> 1억이요? <웃음>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근데 1억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 본 적이 없지 않아요? 네, 저도 본 적이 없어요. <laughs> 아, 1억은 무슨... 천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어, 와, 부자죠, 부자. 자죠 부자. <laughs> 진짜. 네, 진짜 그런 대학생들 좀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정말로. 근데 이 대학생들한테 1억 2,350만 원의 벌금 폭탄이 좀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 그 주인공을 좀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상임 대표 김수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laughs> 1억 2,350만 원이라는 벌금폭탄을 받은 대학생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상임대표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아 반갑습니다. 네, 박수를 치긴 했지만 박수 치기 약간 민망한 <laughs> 네. 수준의 벌금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진짜 1억 2,350만 원이 상상이 참 가지 않는 높은 금액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그렇죠. 벌금폭탄을 좀 맞으셨는데 어떤 상황인지 음.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저희 한국 대학생 진보 연합은요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들을 네, 대학생들이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친일 적폐 청산 그리고 어, 적폐 청산 그리고 검찰 개혁 또는 어, 평화 통일과 관련된 그런 투쟁들을 또 가열차게 진행했던 저희 대학생들이었는데요. 네, 적폐 검경과 또 사법부가 이렇게 저희 대학생들에게 1억 2 350만 원이라는 네, 어마어마한 정도의 벌금 폭탄을 네, 구형 및 선고를 좀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말씀해주신 것만 보면은 적폐 청산, 뭐 친일 청산, 평화 통일 이런 것들을 위한 활동이었잖아요. 사실 말로만 들으면 진짜 칭찬하고 박수 쳐야 될 투쟁인데 어쩜 투쟁이었는데 그런 벌금을 검경 적폐들이 물린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요, 네, 저희 대학생들이 네, 트럼프 승인 망언에 대해서 규탄하는 네, 행동을 벌였던 장면인데요. 네, 2018년 한해 한 동안 또 굉장히 또 많은 평화의 물결이 일면서 네,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있던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의사 조치를 해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또 이제 트럼프 정부가 갑자기 어,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그런 내정간섭적인 망언을 좀 내뱉었었는데요 네, 주권침해 행위 중단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네,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귀탄 어, 행동을 좀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보시는 영상은요, 네, 바로 작년 10월달이었는데, 네, 또 한, 작년 한해 동안 또 굉장히 어, 논란이 되었었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이 어, 주둔하는 데 쓰이는 비용들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오롯이 분담해야 된다. 그것이 또 다섯 배를 더 내야 된다라는 그런 망언을 내뱉었던 뭐 해리 에리스 주한 미대 사나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하는 그런 면담 요청과 어, 항의 방문을 좀 진행을 했었던 장면입니다. 아니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 방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계속 이어져 네. 오고 있는 걸 보면 이 문제가 진짜 심각했고 그쵸. 그 시기에 막 저서 학생들이 진짜 정당한 시대의 목소리 음. 낸 거잖아요. 근데 근데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탄압하는 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네요. 네. 다음 영상도 좀 이어서 봐볼까요? 네,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7월달에 또 굉장한 또 반일의 물결이었죠. 네, 당시 일본 정부가 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어,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어,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 미쓰비시의 자회사가 어,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명동에 떡하니 자리 잡고 운영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대학생들이 전범 기업 당장 사죄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쓰비시 자회사에 항의 방문을 좀 진행을 했고, 네, 일본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제 침탈 공격 그리고 전범 기업들의 그런 만행들에 대해서 당장 책임자는 나와서 면담 요청을 받고 사죄하라는 목소리를 냈던 장면입니다. 이걸로 좀 검찰이 구형한 벌금이 진짜 세다고 네, 들었는데 얼마 정도? 무려 했다. 총 5,100만 원이라는 아 벌금에. <laughs> 네, 학생들에게 네, 내렸는데요. 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네, 대한민국 검찰 사법부이기 때문에 더욱 더 이해할 수 없는 판결. 네, 마치 그냥 일본에서 받은 판결 같고 마치 네, 어떻게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이 어, 일제 전범 기업에 대해서 사죄하라는 목소리를 냈는데도 이것을 벌금폭탄으로 어, 화답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문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미쯔비시는 대표적인 전범기업이고, 그런 전범기업한테 우리나라에서, 어, 강하게 얘기를 하거나, 사법부도 뭐 판결을 내겠다 하지, 실제적인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의 당연한 목소리로 냈는데, 오히려, 그 일본 전범 기업들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법적인 배상 이런 것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면서 그런 것들 좀 제대로 받으라고 하는 대학생들 외침, 국민들 외침에 이렇게 또 벌금으로 틀어 막으려고 하는 5,100만 원이면 무슨 뮤직 개 이름도 아니고. <웃음> <웃음> 아, 정말. 아니, 심지어 이때는 막 반일운동이 국민적으로 그렇죠. 여론으로 엄청 거세던 때인데 네. 이걸 또 지금에 와서 이렇게 5,100만 원으로 탄압하는 건가요? 네, 진짜 당시에도 많은 국민분들이 어, 일본 제품 쓰지 말자 어, 반일 운동하자 노제팬 운동을 굉장히 또 많이 벌리실 만큼 어, 이런 반일 정서가 고조됐던 상황에서 이러한 대학생들의 투쟁이 있었던 네, 때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어, 대학생들에게 이런 투쟁이 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5,1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네, 이야기했던 적폐. 검경과 사법부는 정말로 네, 신일 적폐 세력이다 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참 아직까지 친일 청산이 얼마나 안 됐는가? 사실 뭐 지금 시대로 치면은 저게 학생들의 투쟁이지막 옛날로 치면 독립운동 이런 거였을 텐데 참 그런 것들을 저렇게 탄압하고 있는 걸 보니까 진짜 어느 나라 검찰이고 어느 나라 법원인가 이런 사법부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으로 영상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볼 영상이 많네요. <laughs> 대진년이 정말 많은 일을 했나봐요. 굉장한, 네, 많은 일들을 좀 벌였던 대진년입니다. 이번 4.15 총선 때도. 어 많은 활약을 좀 했습니다. 실제로 어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찾아가 가지고 어 대책 없는 반일 감정파리 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런 망언에 대해서 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항의하기 위해서 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직접 사무실 방문해서 네, 항의 방문 좀 진행하게 됐었고요. 어 이외에도 뭐 김진태, 뭐 나경원 대표적인 어, 막말을 쏟아내고 오일8을네 왜곡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함께 전달하고, 어, 이들은 절대로 뽑히면 안 된다, 어, 낙선해야 된다, 라는 목소리를 외치면서 좀4.15 총선 당시 낙선 운동까지 진행을 했고, 네, 그 결과 좀 많은 국민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 주셔서, 네, 180석이라는 민주개혁 세력의 승리로 좀 마무리하고, 어, 적패들을 좀, 네, 참패를 적패들에게 안겨줄 수 있었던 좀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 중에 5.18 외국 처벌법?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음. 그, 그런 걸 망언을 한, 사실 처벌했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직접 가서 면담 요청하고 대학생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낸 건데, 음. 이런 대학생들한테는 벌금을 때리고 그리고 뒤에 가서는 법이 이렇게 뭐 통과된 것 자체는 좋지만 어쨌든 이 벌금을 때린다는 게 대학생들을 죄인으로 만든다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인가 좀 이런 의심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저런 발언을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그리고 아무도 반성하거나 사죄하지 않았잖아요. 뭐, 김무성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 시장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던 상황이던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나 뭐, 사죄 같은 거? 이런 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누구도 그런 발언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외쳤던, 오히려 국민들의 뜻을, 염원을 어 대신 외쳤던 대학생들에게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비겁하고. <laughs> <저> 아니. <laughs> 아니, 국회의원한테 면담 요청 하나 못하나요, 국민이? 그러니까 국민 국민 목소리 안 들으려면 누구 목소리 들으려고 어, 국회의원 되신 건지 다들 아 정말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까지 본 영상만 해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저좀 이런 많아,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도 좀 네. 궁금합니다. 이렇게 대진년을 탄압하는 것이 단순 저희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막고 입을 틀어막는 것뿐만 아니라 어, 저희가 했던 행동들 다 이제 국민분들이 요구하셨던 적폐 청산, 뭐 친일 청산, 평화통일 이러한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적폐 검경과 사법부의 이러한 벌금 폭탄이 결국 우리 국민들의 어, 적폐 청산을 요구했던 우리 국민들의 어, 입에 재가를 물리는 말도 안 되는 행위나 다름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국민분들만 믿고 계속해서 투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어, 가장 최근에는 뭐 말씀드린 뭐 5,100만 원 벌금폭탄을 구형했던 미스비시 사건과 관련해서 네,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었고 뭐 아까 김무성 의원실 찾아갔던 대학생들은 대학생 중한 명이 네, 천만 원가량의 벌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과 래서 관련해서도 또 다른 지역 대진연에서도 네, 굉장한 또 많은 기자회견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또 그러면서 얼마나 이것들이 어, 이러한 적폐 세력들의 만행이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이것들을 많은 국민분들께 더 많이 좀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뭐 후원 앱 자보라든지 이런 글들을 통해서 네, 저희가 왜 이런 투쟁을 전개했고 이 투쟁이 왜 정당했는지 그리고 접해 검경 사법부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지를 네, 많은 국민분들께 더 알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 너무 고생. 네 기죽지 않고 들어보니까 되게 더 오히려 당당하게 잘 대응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어, 좀 이런 것들 보면서 주변의 반응, 좀 국민들의 반응은 좀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한 커뮤니티에 네, 김무성 사무실을 찾아갔던 대학생들이 어, 뭐한 사람은 뭐 천만 원 넘는 벌금을 받았다. 뭐 굉장히 많은 벌금 폭탄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네, 함께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글이 올라왔었는데, 네, 관련해서 댓글로 많은 국민분들이 어 계좌 어딨냐, 대학생도 너무 잘했는데, 정당한 이야기 했는데 왜 이렇게 벌금 폭탄을 구형한 것이냐라고 오히려 국민분들이 더 화를 내시면서 네, 저희의 투쟁을 좀 지지를 해주시는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댓글로 진짜 저희 대학생들의 투쟁을 칭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보여주셨는데, 네, 일단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네, 저희 투쟁의 그런 진정성이 많은 국민분들께 좀 전달이 된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네, 또 그만큼 좀 저희가 진행했던 투쟁이 결국 국민분들이 원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응원과 또 지지를 보내주신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를 냈던 청춘들에 대해서 함께 적폐 검경과 사법부에 대해서 분노해주시고 저희의 투쟁을 지지하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laughs> 네 연말에 마음 따뜻한 소식 <laughs> 벌금이 비록 있더라도 <laughs> 네 그래서 사실 말씀도 해주셨지만 또 이걸 보고 계신 신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마음 아파하시고 화나하시고 좀 돕고 싶어하시는 방법을 찾으실 것 같아서 좀 어떻게 시청자분들께서 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또 후원 앱자보도 만들어서 네뭐 페이스북 페이지나 이런데 공유를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런 후원을 통해서 저희 대학생들의 투쟁에 좀 힘을 붙여준다면 너무나도 네, 감사드릴 것 같고요. 어또한 가지로 네 저희 대학생들이 네 진짜 더 나은 사회, 모두가 함께 살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당연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네,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 불문하고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뭐 친일 적폐 청산, 네,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저희 대학생들의 투쟁에 어, 더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네, 그것보다 네, 더 바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분들이 있기에 저희 대진연이 존재하고 네, 국민분들이 있기에 네, 저희 대학생들이 투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네, 격려 그리고 지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네, 이제 좀어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마무리 하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어쨌든 엄청 심하게 탄압을 하잖아요 사실 대학생들 아까도 말했지만 1억이라는 돈이 어디 있으면 사실 뭐 법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되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더 대학생들한테 그렇게 심하게 탄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계속 투쟁을 하는 이유는 좀 무엇인가요. 사실 지난 역사를 좀 돌아보면은 그 역사의 좀 중요한 네 변화의 지점을 만들었던 이들은 좀 청년 학생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대학생들이 역사를 진보시키고 발전시키는 길에 늘 앞장서왔기 때문에 어 지금 20 2020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어 지금의 사회보다 훨씬 더 나은 사회. 어,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적폐를 청산한 그런 자주적인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대학생들이 좀 떨쳐나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까 보셨던 뭐 사무실에 네, 항의 방문을 하거나 여러 이제 규탄을 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 그런 관련된 모든 저희의 투쟁들이 결국 국민분들의 어, 요구였기 때문에 네,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만 믿고 어 달려왔던 저희 대진년이기 때문에 어늘 국민들의 힘을 통해서 어, 국민분들의 격려와 지지를 통해서 저희 대진년은 끝까지 지금까지도 투쟁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저희의 정당하고 어, 당연한 국민들의 요구인 그런 목소리들을 어, 한낱 벌금으로 좀 탄압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참으로 가짠처척네 <laughs> 말도 안 되는 행태고 어 정말로. 진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우리 정당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산업하려고 하는 이러한 적폐 세력들의 모습에 대해서 참으로 분노도 많이 하지만 결국 네 우리는 국민들만 믿기 때문에 국민분들만 믿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운 것이 없다. 네, 결코 여기 위축되지도 않고 네 오로지 국민분들만 믿고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고요. 네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대학생들 끝까지 투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네, 지금 막 검찰이랑 경찰이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생들한테 벌금을 때리고 이런 현황이지만 결국엔 오히려 그런 걸 주도했던 사법부가 적폐였음이 드러날 때가 오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또 어, 줄기차게 투쟁을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어, 투쟁들을 가열차게 진행할 어,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그리고 또그 목소리를 함께 내주실 국민분들께 감사하고 또 응원하면서 오늘 방송은 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는 실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